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난주부터 일부 구독자분들이 이 뮤직비디오를 꼭 시청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이번 시간에 그것을 시청을 하려고 해요. 한 구독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나 이 음악의 바이브가 한국 힙합의 느낌과 굉장히 좀 유사하니까 친근감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만 오랜만에 이 래퍼를 또 언급을 하게 되네요. 킹 오브 랩 이후로 오랜만인 것 같은데 휴트와입니다. 휴트와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왔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이 비디오의 제목은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다이나믹 듀오. 그리고 피처링이 허리킹이 참여를 했고 프로듀싱은 큐티가 여기에 프로듀싱 했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제가 왜 공교롭게도 다이나믹 듀오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한국 힙합 들으시는 분들이 베트남 구독자분들도 혹시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적지는 않은 건 알고 있어요. 한국 힙합의 전설적인 듀오라고 한다면은 이 다이나믹 듀오라고 불리는 듀오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쇼미더머니 보시면 아시겠죠. 쇼미더머니의 이제 프로듀서로서도 많이 출연을 하신 분들이죠. 다이나믹 듀오. 그래서 한국인한테는 이 다이나믹 듀오라는 명칭 자체가 굉장히 친숙합니다. 워낙 뭐 전설이신 한국 힙합의 OG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곡의 바이브가 한국 힙합의 느낌과 유사하다는 느낌들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일부 공감합니다. 약간 한국 팝랩 음악이 약간 이런 바이브로 가는 기류들이 좀 있죠. 가사는 해석을 해보면 이 휴트와이와 허리킹이 약간 뭐 마음에 드는 여자를 훅업, 행아웃 타려고 이제 뭔가 꼬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좀 잘 노는 플레이어의 느낌들을 좀 잘 보여주는 비디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밌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트와이의 다이나믹 듀오고 피처링의 허리킹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wo 사람이 한 여자를 꼬시려고 하는 거죠. 비트는 굉장히 펑키해요. 약간 음악적인 바이브가 옛날에 다이나믹 듀오, 실제 한국 힙합에 있는 팀인 다이나믹 듀오의 옛날 초창기 음악들 느낌과도 좀 비슷한 느낌들이 있네. 아, 일단은 휴트와이 목소리가 무거우면서도 유연한 플로우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 곡이 더욱더 펑키하게 들리는 것 같아. 이 곡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바이브 자체가 디스코나 펑크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되게 심플하면서 듣기 시원한 훅이에요. 다이나믹 듀오. 허리킨 좋아요. 플로우 굉장히 마음에 들어. 비디오 연출이나 이런 색감이나 이런 게 되게 세련됐어. 아, 진짜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연출도 이제 쩐다 진짜.
이건 상상하는 장면이죠. 상상하는 거죠. 이런 뭐지? 광각으로 이렇게 360도 회전하는 이런 촬영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아, 이런 것도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다이나믹 듀오, 다이나믹 듀오, 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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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오. 곡이 되게 펑키해가지고 가볍게 즐기기 좋아요. 그루비해서 또 좋네. 아, 여자가 집 주소를 일부러 잘못 알려줬어. 재밌네요. 재밌어요. 재밌는 내용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한국 힙합 좀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힙합의 팜랩 음악이 요즘 팜랩 음악은 이런 느낌은 아닌데 몇 년 전 느낌은 약간 이랬었어요. 좀 펑키한 느낌의 좀 이런 음악들이 많았죠. 아니면은 되게 발라드 같은 음악에다가 막 랩을 얹는 사랑 노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런 바이브의 음악은 그렇게 듣기에 나쁘진 않았는데 막 발라드 같은 음악에다 랩하는 막 사랑 노래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좀 멋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70년대 80년대 약간 레트로적인 디스코 펑크 약간 이런 음악에다가 랩을 했네요. 옛날 다이나믹 듀오 이제 앨범들 들어보면 그때는 한국 힙합이 워낙 지금과 같은 황금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앨범의 흥행을 위해서는 대중적인 팝랩 음악들이 그때는 다이나믹 듀오가 아니더라도 다른 팀들도 있어야 됐었어요. 잘 팔리는 음악이 있어야 자기가 다음 앨범에 좀 멋있는 음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음악들이 이제 메인 싱글곡으로 올라가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 구독자분들이 이런 좀 한국 힙합과 이 곡의 약간 바이브나 비슷한 점이 있고 연관성이 좀 있다는 거를 아마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베트남 힙합을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베트남 힙합에서 이제 나오는 팝 랩 음악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뮤직비디오 연출이나 음악의 퀄리티만 생각해보면 진짜 많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좀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뮤직비디오 연출 같은 경우는 대박이에요. 진짜 퀄리티가 계속 높아져 간다는 게 많이 보이니까 퀄리티적인 면에 있어서도 전혀 뭐 해외의 다른 뮤직비디오들과 비교했을 때 퀄리티가 난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360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들 있잖아요. 난 그런 거는 되게 좀 멋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약간 여기에 나오는 휴츠와의 허리킹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환상의 콤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배트맨 앤 로빈 뭐 소닉 앤 뭐 테일즈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두 사람이 각자가 개성이 있고 뭐 랩도 다들 뭐 스타일리시하게 잘 뱉은 것 같고 그래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0% 사실 이 곡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